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편과 살림과 육아를 했던 지소 씨. 슬아의 3남매 모두 출가시킬 즈음 귀농을 마음먹었고 참외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해 자리를 잡았는데요. 일찍 결혼한 막내딸이 이혼 후 귀농을 결심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. 부딪힐 거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안 왔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가 해보겠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대견해서 그럼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.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? 애들 또 엄마, 할아버지,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낫고. 부담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찌됐든 엄마가 또 이제 끌어안게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. 네.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양육까지 맡아 하려면 농사며 글쓰기며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나영 씨.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